저번에 첫 번째 했을 때도 그때 취지가 그런 거든.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대회 방식이나 대진표 그리고 이제 어떤 형식으로 대회를 구성할 건지 전부 다 짜기로 했었거든. 그때도 짰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짜려고 해.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저번에는 4명이었잖아. 4명이니까 경기 수가 많이 없었단 말이야. 이번에는 한 5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로 이제 게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6경기에서 최대한 8경기 보고 있거든.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6명이서 토너먼트를 하면 안 돼. 이번에는 순위 그런 거 못 정하고. 야 잘했다 야. 야 잘했다 아주 그냥. 나름 사연 있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한번 묶어보는 거 괜찮지 않아? 일단 구성도 좀 바꿔. 구성도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해보고 한 5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중간에 좀 이제 뭐 이벤트를 넣어도 되고. 방식은 그러면은 6명이니까 우리가 한 번 그리고 안 한 사람들끼리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각자 두 경기 하는 거지. 내가 뭐 누구랑 좀 사연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두 경기 하고 너도 사연이 있는 사람하고 두 경기 하고 좀 찢어지게. 그렇게 하면 총 6경기 나오잖아. 그 중간에 뭐 이벤트 게임으로 이제 팀플레이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하든. 6명이서 3대 3? 근데 그거 고민 중. 그렇게 다 하면은 개요 자체는 그러면은 우리끼리 3경기 그 다음에 중간에 팀플레이를 한두 경기 그렇게 3대 3 또 우리끼리 3경기 이렇게 괜찮나?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런 식으로 하고 각자 정해야 될 게 그거 있어. 각자 기억나는 경기나 기억나는 이제 선수가 이제 일단 전제하에서 그걸 정해가지고 그 맵에서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너는 일단 성재는 뭐 기억나는 거 없어? 나는 뭐 그렇게 기억나는 거 없는데. 성재가 옛날에 그 알포인트에서 테란 에스프를 다 죽인 그 리버 그게 누구였지? 병민이? 병민이었나? 병민은 왜 항상 그렇게 재물이 되냐? 어디 느끼는구나. 나는 테란이랑 테란이 그 조이밖에 없으니까 테란이랑 아 나랑 하고 싶어? 근데 테란 그만 그냥 리버나 좀 세게 뭐 할 수 있으면 하지마. 그래.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지금. 다 붙어줄게. 잠깐 성재는 그냥 버려. 근데 맵이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. 아 맵을 정해야 되지? 응. 조영이니까 저그랑 한 명 붙어야 되니까 저그? 나 아니면 용을 한 명 붙자. 형이랑 해가지고 임년 선수의 그 추억을 되살리게 내가 탑 3 벙커를 막 규현이가 예전에 그 나도벙 그러니까 나도벙 해가 나도벙 어원이 벙커링 많이 해서 그런 거잖아 이제. 그래서 이번에도 막을 수 있나 말하는 거 예고 벙커링이야. 안 돼. 네. 괜찮겠네. 너무 게임 시간에 다 아니야. 조현이가 벙커링 하다 자기 손이 꼬여가지고 막고 이길 것 같아. 자기 손이 꼬일 것 같아. 하는 프로. 그냥 벙커링을 내가 예고하고 벙커링 할 테니까. 뭐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어. 예고 안 해도 맞거든. 아, 확실한 거야? 벙커링이 안 좋은 추억 있어? 아니야 그거 아니라. 추억 있잖아. 나? 어. 아니야. 용호가 없지 그 추억. 용호가 방송에 나올 아니야. 때마다 얘기하던데. 그래 알았어. 용호가 조현이랑 하는 게 아닐 것 같아. 난 조영이랑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? 거의 없어. 그지? 응. 예선에만 예선전 때 아 나는 용호 되게 무서워. 용호는 무섭지. 용호는 워낙 무서워.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포스가 있어. 잘했기 때문에 아 지금 완전 순도 아 용호는 진짜 무서워. 지롱보다 더 무서워 얘는. 그러면 일단 나랑 깡만? 뭐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. 그러니까 야 뭐 다 나랑 붙어 야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. 아니야 붙어야 되는데 붙어야 되는데 아니야 있어. 아니야 성재야 너는 그냥 네가 개인적으로 딱 붙고 싶은 사람 딱 찍어봐. 나? 어. 여기 보면은 나는... 쟤도 내가 갑자기 나야. 나도 난 도현이 용호 민영 이렇게 하고 싶어. 나는 뭐 인기 있는 남이구만. 다 태양이 너밖에 없어. 아 이거 좀 헷갈리다. 그러면은 용호랑 도현이랑 뺄까? 도현이랑 나랑 할까? 그럼? 그래 형이랑 하는 게 낫다니까. 그럼 나랑 성재형이랑 한번 하든가. 그래 그런가? 그럼 나랑 용호 너무 잘할 것 같아. 야, 용호는 진짜 잘할 거야. 형이 도달해 지금. 아니야 용호 진짜 잘. 어? 아 그거 저그전이고. 아니야 용호랑. 진웅 토스테란이었다니까. 나 저그하고. 아 진짜? 내가 줬어. 아, 형이 좀 틈틈하고 있어. 야, 엄청 잘하나 봐 지금. 잘해. 아 맨날. 잘해. 지금 맨날 막 엄청 물 올라가지고 이렇게 대회 주관하고.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야. 성재랑 저. 성재가 또 누구랑 한 명? 토스랑. 성재랑 한 명? 민이 형 약간 자신 있어 보이는 거예요. 왜 흐뭇해야지. 이 대진표를 보고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어. 전이나 막 약간 틀린 표정이야. 성재는 일단은 제대한 지 한 달 됐고 아 진호는 진호 공략법 있어. 넌 나한테 안 돼. 또야 너 선수 때도 날아가는 거 진짜 싫어했잖아 연습 때. 나의 수비형을 제일 싫어하는 애가 애였거든. 걔는 막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되면은 승질을 내. 아 캐논만이 어떻게 공략을 할까 안 뚫려가지고. 얘네 뭐더라?
매치 포인트였나? 그 너 공군에 있었을 때 매치 포인트에 사는데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봐. 내가 공격 한 번도 안 갔어. 서로 전멸을 다 먹었어. 다 먹었는데 얘는 공격 한 번도 안 하고 방어하는 거야. 말라 죽잖아 저거. 말라 죽었어. 아, 40분 방어하다 이겼어. 진짜 치고 나갔어. 어려워. 시간을 주면 안 돼. 야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내가 정해놨어. 그러면은